혼장 스타트. 16의 매도 체결 평당가 16 손절가 10호. 오늘 차트가 딱 보아한 게 뭐지 이게? 어제 그리고 3시에는 왜 그런 거래요? 나 차트 보다가 깜짝 놀랐네. 어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제 그냥 차트 켜놓고 편집 영상 편집하고 있었는데 3시에 갑자기 똑 떨어졌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겠네. 왜 저래나? 지표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똑 떨어졌다가 똑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표 있어요? 아니요, 오늘도 없어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물가 지표가 내일이 중요해요. 13,320에 매수 잡았는데 좋은 자리일까요? 아니요,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 자리 잡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변곡점에 진입을 하셨는데 13,320이면은 이 정도 되잖아요. 이평선이 모였다가 풀렸어요. 저 자리가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풀어진 자리가 딱 여기지요. 여기가 변곡점인 거야. 변곡점의 반대 방향을 잡으신 거지. 여기서 매도를 잡았다면 진짜 잘 잡은 타점인데 여기서 매수를 잡은 거는 완전 반대로 잡은 거예요. 이평선이 모였다가 풀어지는 변곡... 하지마 이 개새끼야! 고비! 어? 응? 위에 저기 매수 빨리 어떻게 타협 봐봐. 오 이거 사고 나갔는데 왜? 오 어떠? 꼬리가 해봤자 5포인트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뭐야, 봉에 속았네. 1분봉 하나가 뭐 2포 3포였구나. 이야 저게 또 무슨 짓거리야? 깨고 올라오기? 와 매수 잡아놓고 저점 손절 걸어놓은 사람 바보 만드네. 요즘 저런 짓을 많이 해. 저점 깨고 고점 깨고 못 따라가겠어 요즘에. 돌파하면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요즘은 안 돼요. 고비! 지루한 시장 속 매매는 어찌할까. 오르면 얼마 안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대박일 것 같은 날이다 오늘. 저도 그래 보여요. 장세도 뭐 그닥 안 좋은 게 고점 찍을 거 찍었고 올려봐야 뭐 고점 살짝 넘기겠지 뭐. 풀면 손절하면 되고 내리면 묵을 것 많은 게. 저도 오늘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뻔하게 보여서 고점 매도는 안 잡고 있었네요. 잡을 걸 그랬다 잘 내려가네. 쑥쑥 떨어지는구만. 쑥쑥 혼장 스타트. 어렵다 어려워. 반망합니다. 이런 거 안 들어가지요. 한 번을 안 들어간 게 다시 들지 처음 진입하는 게 참 이게 어렵네. 오늘 한 번을 안 들어갔거든. 나도 징어지. 어? 한 번을 안 잡았어 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고비! 슬 위로 방향을 잡는가. 고점 많이 막혀 있는데 지금 막은 거 같지 이거. 난 여기서 매도 잡을래. 꼬리 계속 따는데 뭐. 5분봉 60선 흰색 선이 60선 자리 넘어가면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나가버렸네요. 16의 매도 체결 평당가 16 손절가 10호. 잠깐 익질 전량 익질 18포 전량 익질. 쌍고는 찍고 내리지 않을까. 내려도
야, 이걸 외봉으로 빼보냐. 싼 거라도 맞고 떨어질 줄 알았더만. 하따, 괜히 의심했네. 쓰다기를 괜히 의심했어.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관망해야 돼, 관망. 진폭이 좁아가지고 진입자리 좋은 자리 아닌 이상 들어가면 어중간하게 익절하고 어중간하게 손절하고 양싸다고만 맞을 것 같아. 진폭이 좁아요. 20포밖에 안 돼서 진입자리를 최대한 좋게 들어가야 그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손절을 해야 할지 익절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망하겠습니다.